야우비입니다. 언니들이 신났죠? 캠핑 온 걸까요? 나방 보여주려고 데려왔는데 나방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분위기가 좋은가 봐요. 까불까불 신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방은 많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방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먼지 풀풀 나고 축축한 색을 가진 징그러운 존재인가요? 오늘 선생님하고 나방을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와, 제가 좋아하는 박각시예요. 우리 이름은 보지 말고 나방의 모습에만 집중해 볼까요? 크기와 형태가 정말 다양하죠? 알랑나방 종류죠? 가지나방 종류고요. 얘는 명나방 종류일까요? 불나방 종류겠죠? 가지나방 종류 또 나왔네요. 저도 모르는 이름이 많아요. 와, 제가 좋아하는 녹색 박각시예요. 줄 박각시도 만났답니다. 얘도 박각시인데 물결 박각시래요. 얘 이름은 아직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푸른 자나방 종류고요. 무늬가 독특하군요. 멋지다. 와, 반짝반짝. 너무 아름답다. 이제 갈고리 나방 종류가 나오네요. 와, 눈이 부시네요. 하얀 바탕에 얼룩이 있군요. 참나물을 먹어서 참나무 갈고리 나방. 이런 형태를 가진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얼룩 전문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겠어요. 촉촉한 눈을 가졌군요. 재주가 많아서 제주나방일까요? 나 비행기 좀 태워주라. 맹루의 나방, 너도 실을 만드니? 세모는 트라이앵글. 금가루를 뿌려놓은 넌 이름이 뭐니? 색이 너무 고운 재주를 가졌구나. 얘는 얼굴이 양처럼 복슬복슬했답니다. 실제로 보면 멋지다 소리가 그냥 나오는 친구래요. 고운 비단 옷을 입었군요. 와, 숲속에 팅커벨 나왔습니다. 정말 요정처럼 아름답고 예쁘네요. 이렇게 오늘도 나방들은 숲속에 많은 생명들을 키워내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